궁금한 건 못 참는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1958년 팬더에서 처음으로 개발 공개된 일렉트릭 기타 재즈 마스터는 당시 최고의 옵션과 아름다운 디자인, 유니크한 사운드로 수많은 뮤지션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그 영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와 내쉬에서 제작되는 재즈 마스터 모델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. 오늘 만나보죠. 이렇게 두 대고요. 네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내쉬 JM63 라이트에이지드,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66 재즈 마스터 모델입니다. 실제로 팬더의 재즈 마스터가 없었다면 내쉬의 기타는 나오지 않았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해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저는 재즈 마스터 이런 톤을 참 좋아해서 이게 재즈 마스터만의 매력입니다. 네. 가볼게요. 좋습니다. 소리가 진짜 좋네요. 근데 당연히 좋겠죠, 뭐. 가볼게요.
좋습니다.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고요. 저는 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재즈 마스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사용을 했던 재즈 마스터를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오리지널 재즈 마스터의 특성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팬더 재즈 마스터가 맞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. 이 팬더 재즈 마스터 특유의 그 짧은 서스테인 똑똑 끊어지고 그 음이 마치 안에 심이 비어있는 듯한 특징적인 사운드는 팬더에서 나는 건 사실인데 이게 디자인 때문에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좀 무르익었다 좀 빈티지하다 라는 느낌은 되려 이 내쉬에서 좀 더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굉장히 이제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는 두 기타고요. 이 바디 쉐입만 그리고 저희가 이 일반적으로 팬더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에서 재즈 마스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잖아요. 실제로. 맞습니다.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거의 1대1로 재현이 된 시리즈인데 사운드가 이렇게 브랜드마다 다르다는 것도 참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. 그 현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더 확실히 무르익은 느낌이 네네네네. 나요. 그게 뭐 모르겠어요. 뭐 어떤 저거 차이를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. 근데 이제 팬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966 그 빈티지 네. 재즈 마스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66년도 모델을 뭐 실제로 쳐본 적이 없고 저는 이제 그 63년산 오리지널이 네. 저의 이제 경험이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둘 다 무슨 맛인지는 알겠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맛인지 알겠고 근데 현 PD님 말씀처럼 얘가 확실히 좀 더 알이 비어있죠. 이렇게 탕탕 더 열리는 아마 저는 브릿지 세들도 큰 영향을 할 것 같아요. 네네네.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네. 이 내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이제 팬더에 비해서 밀도가 되게 높은 네. 브릿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소리가 그 혹시 좀 밀도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스트랫에서 블록 이제 브릿지 세들이나 네. 아니면 이제 빈티지형 세들에 따라서 이제 탕탕 그죠. 이제 이제 외국에서 이제 트앵 사운드라고 하죠. 이제 그 소리가 좀 더 날 것이냐 아니면 아니야. 서스테인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나는 중요해서 그리고 미들이나 좀 이런 게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. 나는 블록 세들로 갈래.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하는데 아마 좀 더 무르익었다는 느낌은 요 세들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. 들어요. 물론 지금 뭐 픽업이라든가 모든 세팅이 다 다르겠지만요. 네.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생긴 게 말해준다는 것처럼 확실히 팬더는 딱 쳤을 때 이거 진짜 트앵 네. 거리는구나. 근데 얘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좀 그 사춘기 시절을 좀 지난 조금은 성숙된 군대도 좀 다녀오고 그런 느낌이 있고 기본적으로 재즈 마스터가 가져야 될 그런 느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처음 재즈 마스터를 접하시고 예를 들면은 아 내가 재즈 마스터라는 기타가 참 관심이 있고 내가 다른 기타들은 좀 좋은 게 있는데 아 내가 재즈 마스터로 뭔가 좀 뭐 이렇게 내가 뭐 팔로우하는 연주자들이나 뭐 밴드들을 보면서 와 막 멋있다 했을 때 만약에 구매를 해야 된다고 네. 하면 얘가 좀 다루기 편할 거예요. 그 재즈 마스터에 대한 느낌이 네.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면 근데 하지만 뭔가 좀 날 것 그대로의 소리를 내고 싶다고 하면은 역시 팬더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팬더에서 헤드매칭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. 네. 근데 이 기타는 예외입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드가 들어갔는데 네. 레드도 다 같은 레드가 아니잖아요. 다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레드 색깔이거든요. 그래서 요 기타를 실물로 보시면 우와 매력적이다 빠져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. 그래서 디자인과 사운드 생긴 것만큼이나 사운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재즈 마스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사운드 취향 차이로 확 갈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직접 좀 쳐보시고 네. 넥 그립감도 좀 느껴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. 그렇습니다. 확실합니다. 주류적인 기타는 아니에요. 주류적인 기타는 아니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자신의 새로운
세컨 기타로 가장 많이 꿈꾸는 기타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또 매력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. 멋있는 기타 재즈마스터 두 대를 오늘 한자리에서 만나봤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모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